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와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 일단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뭔가 가까우면서 멀고 멀면서 가까운 또 양산으로 왔는데요. 일단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니 양산에 이런 데가 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진짜 엄청난 집을 지금 부탁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한우입니다. 한우 우리의 사랑 소고기 소고기 맛집을 찾았는데요. 일단 이 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양산시 상북면에 한톨이라는 식당입니다. 네이버에다가 한톨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산에 좀 유명한 뭐 소고기라든지 뭐 고깃집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톨, 와 여러분들 진짜 가게 자체가 한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옥 분위기로 이렇게 다 방갈로식으로 진짜로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고, 아니면 뭐 모임이라든지 뭐 회식, 잔치, 좀 기념일, 좀 특별한 날에 오셔가지고 여자친구라든지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식당이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여러분들 뭐 한우하면 끝판왕이죠. 갈비살 100g 기준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와 때깔 봐보십시오. 마블링 이야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100g 기준 3만원이고 그 다음에 갈비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등심, 꽃살, 살치살, 뭐 새우살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전 갈비살 좋아해서 이걸 시켰고요. 안창, 안거미, 그러니까 특수부위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 진짜 좋은 고기만 쓰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평일 점심 11시에서 2시 30분까지 1인에 25,000원짜리 보리굴비 정식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월에서 9월까지 또 여름에는 물냉면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점심에 이 보리굴비 정식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건 다음에 와서 한번 먹어보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은 또 한우 또 전문점이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긴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반찬도 다 직접 만드십니다. 사서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우를 받는 느낌이 딱 듭니다. 여러분들 갈비살 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색깔 좋다. 금방 있습니다 이거. 싹 올려. 어우 좋아요. 싹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요 버섯. 와 이거 알죠 여러분들. 안에 물 쌓이는 거. 올려주고 어우 좋다. 진짜 이거 금방 익어요. 잊어볼게요. 와우 와우 이거지. 때깔 봐라 때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순수 본연 여기 소금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언빌리버블. 미쳤다 여러분들. 입에서 녹아. 와 제가 뭐 한우집들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깔끔하다. 와 한 번 더. 와 근데 여러분들 소금도 특별해. 일반 소금을 안 써요 이 집. 내가 봤을 때 이 소금 자체도 다릅니다. 오우 샐러드. 그 다음에 이거 명이나물. 명이나물 나오면 끝이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명이나물에 딱 싸서 어우 좋아. 와 입에 딱 넣는 순간 육즙이 육즙이 그냥 와. 이번에는
딱 싸가지고 같이 요렇게 어, 이건 뭐지? 와, 전복. 전복. 그 다음에, 근데 잡채. 와, 진짜 대우받는 느낌. 어, 잡채 맛있다. 샐러드. 어, 맛있다. 와, 여기 더덕. 더덕이랑 같이 딱 싸가지고. 아, 맛있어요. 여러분들. 양산분들은 딴 데 가지 말고 요거 오시면 돼. 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와. 딱 싸가지고. 와. 미쳤구만. 너 인마 이거 미쳤어. 고기 진짜 좋은 거 씁니다, 아니지? 장담하는데.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요 버섯, 여러분 아시죠? 물 다 찼거든요? 와, 이 익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금방 익는다, 금방 익어. 그 다음에 기다릴 동안 요 버섯을 들고 와서. 어, 뜨거우니까 조심. 와우. 어, 버섯 너무 맛있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한 양산에서 조금 유명하다는 곳 좀 서치를 해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 퀄리티면 여기밖에 없어, 양산에. 내가 봤을 때. 제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양산 여행계 아니면 양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진짜 괜히 가서 좀 뭐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그냥. 진짜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고 달라, 여러분들. 확실히 이게 아마 조금 한우 소고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분명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너무 좋아. 와, 여러분들, 이거 물김치. 미쳤다, 이거. 다 잘라가지고. 와. 아, 나오는 반찬들이 너무 좋잖아. 물김치에다가 갈비살 잘 올려서 그대로. 와우. 진짜 고소하다. 와사비 딱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 맛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사, 이렇게 싸가지고 여러분들 알죠? 한 입에.
어우 육즙. 와 이런 걸 준다고? 와 이거다가 사게가지고 여러분들 상 마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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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한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먹어보세요. 와. 이 집 이거 미쳤네. 맛있다. 이번엔 요 깻잎하고 쌈무랑 딱 같이 싸가지고요. 요렇게 와우. 한 입만. 아이고. 와. 와, 미쳤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혼자 와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산 상궁면의 한톨이라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여러분들. 가게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요 주위에 아니면 양산 쪽으로는 이 한톨이라는 한우 전문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치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양산 쪽에서 한우 소고기로는 이 집 원탑입니다. 진짜 양산 사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댓글이라든지 많이 남겨주실 것 같은데 한톨로 이번 주말 아니면 이번 여행 꼭 한톨로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니면 여자친구랑 기념일 아니면 가족분들이라든지 회식, 외식 이런 거 한톨로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게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둘러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오시면 좀 그런 사람들은 점심에 또 보리굴비, 굴비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1인에 25,000원짜리 여자친구랑 와서 5만원만 쓰세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양산 상궁면에 있는 한톨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